27개 중에 뜨지는 11개 맞았어요. 아, 나 쌍둥이가 아닌가? 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딸들아? 11점 뭐만 가요? 11점. 좋아, 누구지? TV. 또아트 TV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재밌는 걸 할 겁니다. 우리 또아트는 쌍둥이죠? 네! 쌍둥이인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50%요. 50%밖에 몰라? 네. 저 80%요. 우리 또아트지는 서로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아빠가 볼 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점점 틀어주는 것 같아. 지켜버렸다. 야, 안 돼. 우리 쌍둥이야. 평생 친구야. 이게 혈육이야, 혈육. 우리 가족이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그래서 아빠가 오늘 뚜아뚜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쌍둥이, 너희 어디까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런 테스트예요. 제가 요거를 썼습니다. 짠. 테스트지를 가져왔어요. 요 테스트지에는 26가지의 문항이 있는데 각자 본인 거 써주면 돼요. 자, 이름은 여기 옆에 자기 이름 쓰고 여기 밑에 쭉 있어요. 뭐 생일, MBTI, 좋아하는 가수, 배우, 노래, 음식 이런 거 있는데 자기 걸 한번 써주세요. 네. 이런 다음에 이따가 바꿔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28개 중에 몇 개나 맞을 수 있을지. 몇 개 맞을 것 같아요? 28개 중에? 28개? 28개가 한 14개 정도 맞지 않을까? 반 정도? 그러면 각자 이거 가져가서 따로 뚜지는 여기 저는... 뚜아는 들어가서 각자 자기 걸 써와. 서로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각자 자기 거예요. 최근 관심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최근 뚜지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뚜아의 요즘 상황에 맞게 그냥 써주세요. 글씨 좀 크게 써줘요. 알겠죠? 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못 맞춰요. 왜? 너도 마찬가지야. 왜?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절반 이상 맞추면 많이 아는 걸로 하죠. 어때? 그래. 자, 중복대기에서도 27문제인데 27문제에서 14개 이상 맞추면 많이 아는 거예요. 알았죠? 가위바위보! 뜨지가 먼저 역시 뚜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야. 알았지?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좀 쉬운 거 줬어요. 자, 뚜지가 알아보는 어뚜아. 자, 뚜지! 네. 뚜아의 생일은? 5월 7일! 와, 딩동댕! 자, 우리 뚜아의 최근 관심사는? 미술? 땡! 땡! 말해주시죠. 네,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정말 정답은 고양이였어요. 근데... 뚜아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 땡! 아, 근데 이거 맞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요. 아니야? 색깔은 색깔이죠. 네, 정답은? 혹시 하늘색? 맞았어. 아, 아깝네요. 하늘색? 그리고 하늘색이랑 하늘색이랑 노란색 세 개가 있었는데 양심적으로 한 개만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틀렸어요. 자, 우리 뚜아의 MBTI는? IN... 잠깐만요. INTJ. 오케이! 오! 딩동댕. 좋아하는 가수는 뚜아가? 이제 아, 땡. 아니, 정답은 없었습니다. 없대요. 없구나. 아니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모르겠어. 수번에 나한테 이제 좋아한다고 했죠. 한번 그랬을 때 좀. 아, 그럼 이제 자, 다음은 가수가 아이돌이야? 아이돌도 가수지. 몰랐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또아가 좋아하는 배우는? 배우? 아, 이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연기 너무 잘해서 배우? 이번 주부터 좋아하게 된 신혜선. 오오오, 좋다. 언니. 자, 뚜아가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요? 네. OST입니다. OST래. 아, 드라마 아니고요? 아, 알겠다. 뭐야 천국의 장 오! 대박, 역시 쌍둥이인가? 맞았어. 정답이야. 자, 그럼 뚜아가 좋아하는 음식은? 두 개 썼는데 하나만 맞춰서 인정해줄게. 뚜아가 잘 먹는 거, 평소에 잘 먹는 거. 감자. 아, 땡. 정답은 연어와 과일이었습니다. 아이, 조용히 해. 지금 고양이들이 방금 관심사가 고양이라 하지 않았어? 네. 근데 너무 까칠하시다. 고양이 스크래치 하고 있는데 지금. 자, 뚜아의 꿈은 뭘까요? 왜 꿈이요? 네. 모르는데. 아, 일단 좀 많아요. 근데 요리사. 오! 우와! 우와!
쌍둥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잘 맞추고 있어. 아니 저기 맞아요. 쌍둥이. 쌍둥이 맞는 것 같아. 아니 쌍둥이. 자, 뚜아가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하는 음식이요? 네. 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안 돼! 아, 싸. 안 돼! 그냥 말하세요. 아, 이, 아니,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잘 먹다가 갑자기. 마라탕. 아. 미안. 땡이었습니다. 잘 먹다가 먹는 거? 정답은 매운 거. 마라탕 매운 거. 어, 맞아. 이거는 근데, 있잖아. 좋아하는 음식을 써야 되는데. 매운 거라고 쓰면 그 음식이 아니잖아. 왜 갑자기 칼을 써? 마라탕 아니라고 쳐. 와사비라고 썼잖아. 아, 와사비도 썼지. 아, 와사비라고 썼어. 맞아, 맞아. 와사비라고 들었어. 나 틀렸어. 자. 그러면 뚜아가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땡. 이게 아닌가? 봄이었습니다. 아! 자, 뚜아가 좋아하는 유튜버. 유튜버예요? 네. 뚜아뚜아. 아, 우린 빼고지. 어, 오, 띵동댕. 정말. 친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건 당연히 제가 자, 너보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뚜아가 좋아하는 과일은? 딸기. 오, 띵동댕. 아니, 이거는 뭐야? 딸기, 복숭아. 이건 다 알겠다. 딸기, 복숭아. 자, 뚜아가 좋아하는 라면. 라면이요? 일단 네. 엄마와 공통입니다. 엄마는 앙성탕을 좋아하는데? 정답입니다. 띵동댕. 앙성탕면? 그 안미용 언니 출시했잖아요? 뚜아가 많이 쓰는 어플은 뭐예요? 유튜브? 어! 맞았어! 딩동댕! 두 개입니다. 유튜브, 카톡! 네, 네. 이것도 맞는 거네. 오! 자, 뚜아가 가장 아끼는 물건? 아끼는 물건이요? 네. 몰라요. 어? 몰라? 어, 몰라. 땡! 이거는 제가 노란색이었고 수지가 파란색이었는데 둘 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가지고 바꿨거든요? 네. 그거 파란색... 뒤로 매는 가방? 어. 아니야. 아왜아그 코미디 할때 남대분에서 샀던. 자, 뚜아가 좋아하는 동물은? 코카. 코카? 땡. 아, 뱀은 거고요. 땡. 고양입니다. 고양이었어. 아, 맞다.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자, 뚜아의 혈액형은? 혈형. 딩동댕. 뚜아의 발 사이즈는? 발 사이즈 190. 땡. 200이었습니다. 뚜아의 키는? 130몇. 정확하게 해주세요. 131? 아! 땡! 132였습니다. 몸무게는? 21kg. 23kg였습니다. 오 마이 갓. 뚜아의 요즘 고민은 뭘까요? 고민이요? 네. 그 지금 어떻게 하죠? 아. 땡! 없습니다. 자, 고민 없대요. 고민 없어요. 아! 자, 그러면 우리 뚜아는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결혼 안 함. 어, 아니에요. 어, 나이가 있어요. 30 아니면 20. 어, 땡! 25살이래요. 아, 너무 어렵잖아! 뭐라고 썼냐면, 굳이 하고 싶지 않아. 그치만 꼭 해야 된다면, 25살? 그치만 싫어. 25살이요! 뭐야, 이게. 또 엄마는 너무. 야, 궁금해. 25살 애기야! 자. 말도 안 벌써 결혼 생각을 하다니! 아빠가 썼잖아! 아빠가 썼잖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리다. 나 이거 하면서 나 30분 동안 고민했어. 아. 진짜 방구 쭈르륵 썼는데 이거 뚜아가 100만 원이 생기면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뚜아에게 100만 원이 생긴다면 자기 거 살기. 어, 땡. 아, 가족들과 다 같이 살 집을 사는 겁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살 집을 산대. 뭐 하면? 100만 원이 생긴다면. 귀엽네. 종이집 정도 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뚜아가 어떤 폰으로 바꾸고 싶을까요, 지금? 전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네. 아이폰 미니 13. 아, 땡. 네. 아이폰 15. 하늘색. 아, 진짜. 자, 뚜아가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를 써주세요.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맞으면 인정해줄게요. 아, 오케이. 고양이. 땡. 땡. 가족. 땡. 식량. 어, 맞았어. 식량. 딩동댕. 자, 세 가지 식량, 배낭,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몇 가지 가죠? 라이터, 이거 9. 뭐 물고기를 잡아서 아. 뭐 할 때 이거 막 이거 있잖아요. 아, 오케이. 그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뭇가지를 주워서. 자, 그다음 마지막 뚜아의 최애 고양이 누굴까요? 어, 땡. 못 고릅니다. 못 고른대요. 다 좋아해요. 못 고른대요.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27개 중에 뚜지는 안 돼. 11개 맞았어요. 안 돼. 나 쌍둥이 아닌가? 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딸들? 어, 11점 뭐만 가? 11점. 아.
이럴 수가. 사실 제가 좀 못 맞힐 것 같아. 뚜아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자 뚜아가 뚜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제가 한번 봅니다. 자 뚜지의 생일은 5월 7일. 딩동댕. 자 우리 뚜지의 최근 관심사 두 가지인데 한 개만 맞춰도 인정해 드릴게요. 미술이요. 어? 딩동댕. 아 뭐야 안 돼. 자 뚜지가 좋아하는 색깔 노란색. 와 서로 많이 알면 좋은 거지. 뜨지야 뭐가 안 되는데요. 아니 내가 지고 있잖아. 너는 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어. 뚜아는 뜨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잘 맞추잖아 지금. 어, 뚜아 저 서운한 표정 보여? 아니지. 지금 3개밖에 안 맞춰. 어 일단 앞으로 보자. 자 뜨지의 MBTI 알고 있나? INFJ. 어 맞아. 자 뜨지가 좋아하는 가수 두 명을 썼는데 한 명만 맞춰도 인정해줄게. 비서. 맞아. 지금 다섯 개 다섯 개 다 맞췄거든? 좋아하는 배우 신혜선. 어. 얘네가 왜 신혜선님을 썼냐면 요즘에 엄마 따라서 그 웰컴 투 삼달린가? 그거를 얼핏 보고 있어서 그걸 맞췄자. 야 여섯 문제 지금 100%거든 뭐야. 자 뜨지가 좋아하는 노래 두 가지 썼는데 하나만 써도 맞힌 걸로 해줄게. I am. 어 맞아. I am. 말도 안 돼.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뚜지야 너 반성해야 되겠다. 뚜지가 뚜아가 이렇게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나 지금 몇 개 맞췄어? 너 지금 일곱 문제 중에서 일곱 개 맞췄어. 뚜지가 좋아하는 음식 최애 음식 해. 땡. 두 개야? 나 아니? 뭐라고 썼는지 까먹었어. 뚜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입니다. 아 맞아 빵이야. 자 우리 뚜지의 꿈 알고 있나요? 파티시. 어 맞아요. 띵동댕. 뜨지가 싫어하는 음식 3개 중에 하나만 마셔도 인정해드립니다. 아 모르겠는데? 빰빰빰. 그냥 모른다고 할까요? 네. 네 오케이. 뜨지가 싫어하는 음식은 토마토, 오이, 피망입니다. 자 뜨지가 좋아하는 계절 봄. 어 땡. 뭐야? 겨울입니다. 겨울이래요. 네. 뜨지가 좋아하는 유튜버 클레버. 물론 클레버도 좋아하지만 여기 쓴 거는 예콩이 TV였습니다. 나 지금 몇 개 맞췄어? 일곱 개 맞지? 지금 여덟 개요. 자, 그 다음 뚜지가 좋아하는 과일 차이무스켓. 딩동댕. 뚜지가 좋아하는 라면 탕면. 어, 땡. 안성탕면이었어. 안성탕면이었습니다. 자, 뚜지가 많이 쓰는 어플 세 가지 쓴 딩동댕. 이비스 페인트, 유튜브, 네이버 이렇게 썼네요. 자, 오, 뚜아 잘 맞춘다. 뚜지가 가장 아끼는 물건. 힌트 줘도 되나? 네, 안 돼. 아싸, 안 된다. 아니, 왜? 안 된대. 자, 자, 맞춰보세요. 핸드폰. 어, 땡. 핸드폰 프린 인형이야. 침대에서 맨날 껴안고 자는 펑펑풀 인형. 자, 뚜지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어, 딩동댕. 와, 나 숨을 햄스터라고 했어. 뚜지의 혈액형은요? A형. 뚜지의 발사이즈는? 200. 어, 땡. 195? 190이래요. 자, 뚜지의 키는? 129. 130이라고 썼습니다. 자, 뚜지의, 뚜지의 몸무게는? 어? 23이라고 썼습니다. 나 몰라 23이었어. 잘 몰라. 둘 다 똑같이 23을 썼잖아. 자 우리 뚜지의 요즘 고민은 뭘까요? 공부. 아 땡. 없대요. 공부이 없어. 왜? 뚜지는 몇 살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요. 오오오 딩동댕. 100만원에 뚜지가 100만원에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뭘까? 엄마 기운 100살이. 못 사 참고로 100만원으로 땡. 자,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사주고 내 거 사기였습니다. 그럼 뚜아는 안 사줘? 뚜아. 어, 안 사준다고 했네. 넌 안 사. 자, 너는 우리 뚜지가 지우개 하나 사줄 수 있어. 우리 뚜지가 어떤 폰으로 받고 싶어 할까요? 그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폴드? 갤럭시 폴드? 폴드요. 땡. 자, 아이폰 15 노란색.
아이폰 미니 13이었습니다. 예. Why? 자, 그리고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뭘까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맞춰도 인정했죠. 고양이. 아, 고양이. 어, 딩동댕. 가죽, 고양이, 식량. 근데 물건이라고 쓰셨죠? 아니, 물건이라고 썼어.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라고 했어. 가족 가져가셨네? 너 가족 어디로 간다 이거지? 자, 우리 뚜지의 최애 고양이 두 마리 썼는데 한 마리만 맞춰도 인정. 공주. 네. 네. 오트와 미선이었습니다. 공주가 최애라며 주문은. 공주랑 미선이랑 오트랑 같이 뜨려고 했는데. 아, 공주는 빠졌어요. 근데 미안해. 자, 그러면 몇 점이 이렇게 왔을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6개 맞췄어요! 와! 심기불편. 심기불편은 어떻게 둘이 좀 대화를 해보시죠? 그럼 저 11개 틀린 거예요. 수지가 맞힌 거! 얘는 16개 틀렸고 저 11개 틀렸어요. 자, 각자 자, 이거 줄게요. 자. 심기불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우리 조금 더 서로 잘 알아가는 쌍둥이가 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쌍둥이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